사람인지 이게 어딨더라. 아니야, 자는 건 어차피 11시 반에서 12시에 자는데, 이건 플랫폼이 다르잖아. 이거 선생님들 아까 그것도 또못 봤냐, 못 봤냐, 봤냐 해가지고 또 실시간 놓치는 분들이 있을까봐 다시 돌아왔어. 자주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. 각도가 바뀌었어. 아니 이게 희한한 게 어플이 달라지니까 약간 이 질감이 좀 바뀌더라. 이게 얼굴 느낌이 그래가지고. 왜 이렇게 어두워졌지 싶어가지고 각도를 좀 바꿨어. 이건 그리고 또 가로가 되니까. 이게 좀덜 답답하죠? 브이앱이랑 인별 중에? 아, 솔직히 V앱은, 뭐라 그래야 되지? 좀, V앱에 능통한 사람들이 많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컨텐츠지만, 인스타 라이브는, V앱을 모르는 사람도 들어오는 라이브니까, 약간 고루고루 해줘야 된다는 주의인데, 그게 참 쉽지가 않네요. 그래요. 좀 하고 그럼 좋을 텐데. 그리고 태민이 있고 약간 이러면 또 같이 하면 또 좋은데. 걔이 댓글은 이게 더잘 보이는 건 확실해. 정말 정말. 오늘 운동했어요. 오늘은 PT는 쉬는 날이어가지고 안 가고 사이클. 혜민이 콘서트 봤어. 근데 전체는 못 보고 좀 봤어. 영상을 너무 잘 찍었더라. 무대도 너무 잘하고. 양복이 안 보여는 무슨 말이지? 뒤에 나무 날개같이 보인대. 난 어드바이스는 거의 한달 전부터 많이 들었으니까 완성된 거를 난 아직 뮤직비디오는 못 봤고 그냥 뭐 잘하니까. 호크니 진짜는 못 사니까 저렇게 포스터라도 진짜는 못 사니까 포스터라도 해놔. I don't mix anything in my coffee. Only iced coffee, iced black coffee. 그래요, 내가 제가 그때 내가 흠칫했다니까. 조언 이래놓고도 약간 아니야, 얘가 괜찮다 그랬어 방금 이랬었어.
위안을 했지. 나 호쿤이 전시회 너무 좋았어. 윤여정 쌤이랑 약간 말투가 비슷하시네. 포스터는 얼마 안 하던데. 포스터는 뭐, 나 화장실에도 있어. 최근에? 최근에 좀못 갔죠. 최근에 저기 간게 마지막, 바스키아 간게 마지막이지. 아니, 화장실에 이렇게 액자 같은 거 이렇게 해놓잖아, 이렇게. 인테리어용으로. 아니, 그때는 안 사고, 이집 와서 샀어요. 포스터 같은 거 이렇게 하나 냅두면 되게 귀여운데. 야식? 야식? 내가 뭘 먹고 싶었냐? 야식, 나 대창도 먹고 싶고, 곱창도 먹고 싶고, 치킨은 오늘 좀안 땡긴다. 치킨 좀 안 땡기고, 떡볶이나, 근데 알지? 나또 떡은 안 먹는 거. 떡볶이나, 닭발, 오, 야채곱창 좋아해. 야채곱창이 내 생각은 그거 맞나? 빨간 거? 그거 돼지곱창으로 해가지고 야채를 이렇게 해서 저 순대에다가 신나. 순대랑 같이 볶아가지고 치즈 추가해야 하면서 플러스 2,000원 해가지고 깻잎에. 나 먹었어 지금. 나 그것도 좋아하고 나는 그 백순대도 좋아해요. 그거 해가지고 그 들깨 중간에 이렇게 막장인지 쌈장인지 그거 이렇게 찍어 먹는 거 있잖아. 저 깻잎이랑 볶아가지고. 갑자기 깻잎처럼 보이네, 이게. 얄미워라. 아, 백순대는 말해 뭐해. 진짜 맛있는데. Yesterday was my birthday. Happy birthday. Happy birthday. Who are you? 자렌누비. 저녁 일 있어서 내일이랑 모레 촬영 있어가지고. 'Key, your laugh is my daily medicine.' 스타벅스? 아. 아니, 내가 스포를 지금 할 수가 없는 게, 아, 뭐 있는 촬영이야. 뭐 지금 약간 뭐 화보 겸 약간 뭐 광고 겸 약간 뭐 이런 건데,
다른 것들은 지금 나는 머릿속에 있지만 계약서를 안 썼어. 아직 기다려봐. 계약서 쓰면 얘기해 줄 테니까. 그때 엎어지면 어떡해? 한다고 했다가 그 촬영하기 전날까지 모르는 게 그거야. 아니 내가 사인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. 서명을 합니다 땅땅땅 이렇게 해야 내가 뭐 스포라도 하는데. 아니 지금 막 최종에서 불발되는 광고도 얼마나 많은데요. 그러게. 서명을 해야 되는데. 서명을 해야 되는데. 오빠 매드몬스터 데뷔한 거 봤어? 개울씨. 아, 필터 뭐야? 후보증으로 한 거야, 실시간이야. 아, 너무 웃기더라고. 대단해. 약간 그들만의 그 설카스틱한 그 위트가 너무 웃겨. 고무나무 모델은 어때? 아, 필터야. 실시간으로 필터야. AR 기술이네. 우리 그 온라인 콘서트에서 했던 그 AR 기술이네. 나 빈센조 아직 안 봤어요. 터키. 내 결혼식 와줄래? 신랑으로. 난 그날 처음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거네. 어머니, 안녕하세요. 신랑입니다. 마이 맘 러브스 유. 캔유 세이 땡스 투 유어 맘? 하이 시카고. 결혼식장? 지금 안 돼. 위험해. 좀 미루자 우리. 다시 생각해 보자. 지금 좀 위험할 것 같아. 경기도 안녕 해주세요래. 와, 저런 생각 어떻게 하냐. 멕시코 하이 필리핀 하니까 경기도 안녕 해주세요.
경기도 안, 하이 경기도. 경기도 안녕 해주세요, 그래. 저런 생각 어떡해. 대박이다. 세이 하이 투 브라질, 플리즈. 하이 브라질. 하이 청주. 하이 대전. 난리 났다, 이제. 이제 난리 났다. 팔도 광산에 다 올라오겠지, 또 이제. 건대 입구 안녕은 너무 좁잖아, 야, 이게 에리아가. 금천구. 아니, 뭐가 자꾸 난다, 요새. 여기도 하나 붙여놓고, 여기도 하나 붙여놓고. 딱히 부끄럽진 않아가지고. 이렇게 교면에 가리면 되지. 이런 아무것도 없잖아, 지금. 공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, 요새? 나 아직 15살이라 그런다고? 나 15살 때 진짜 아무것도 안 났었어. Nothing. 한 18세부터 21세까지가 절정이었어, 여드름은. 다 그런 거 같더라, 그냥. 그러니까 피부가 이렇게 쉽게 예민해지고 붉어지고 그렇더라고, 요새. 하이, 여드름이래. 15인데, 오빠. 자, 이제부터 눈을 이렇게 해봐. 그러면 31살이 돼 있을 거야, 아마. 부러워. 다 지나가는 거지. 나 넷플 왓챠 이거 선택 못해. 넷플에서 보는 게 있고 왓챠에서 보는 게 있어. 넷플은 해리포터가 없잖아요. 이 시간이 뭔데 뭘 폰을 해요 지금? 야자 시간인가? 11시인데? 티빙앤 놀토가 있지. 근데 티빙 실시간이 유료가 됐더라고. 난 집에 이번에 TV 넣으면서 저거를 설치를 해가지고. 기가진이를 설치해서. 오빠, 나 내년에 초등학교 가 응원해줘. 거짓말 하지 마.
실시간 유료됐던 것 같은데? 해리포터 몇 번 봤는지 셀 수 없어요. 지니야! 쟤 또 잔다. 지니야! 나 내년에 태어날 예정인데 응원해줘. 100일 때 뭐 잘 잡아야 된다. 그때가 제일 중요하다. 나 뭐 잡았다 그랬더라? 내 돈 잡았다 그랬나? 안에 내가 뭐지? 너무 울어서 제대로 진행을 못했다 그랬어. 아, 100일이 아니라 돌 때구나. 아, 돌 때. 아, 100일이 아니구나. 돌 때. 요즘에 돌잡이 있긴 있나? 아 근데 그때 진짜 나 아기 때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울었대요. 진짜로 잠을 못 잘 정도로. 왜 그랬나 몰라. 그때부터 성깔이 있어가지고. 에휴. 구렁이가 기린 입으로 들어가는 거. I didn't drink alcohol, guys. Why do you guys think that I drank alcohol? 근데 발그레야 너 지금? 약간 그렇긴 하네. 모르겠네. 이거 반사돼서 그런가? 아니면 씻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? 아까 인스타 그거보다 더 심하게 그래요? 나 이거 필터 안 걸었는데? 논 필터인데 지금? 애들 자고 있어. 이거 우리 집. 식탁 때문인가? 식탁 나무 재질이라. 이거 떡볶이 먹던 그 테이블인데. 그거 뮤비 때 갖고 온 거, 자켓 때 갖고 온 거는 다 저기 테라스에 내놨어. 걔네가 다 약간 와일드 재질이라. 매혹적인 불빛 아래
ready for love, love, and we are running out of time. 벌레는 없었어. 포크니 옆에는 지금 뭐지? 피오가 선물로 준 와인잔이랑 뭐 그런 거 약간 선반 위에 전시해 놨는데 지금 이걸 앵글을 내가 지금 아까 마시던 그 유자 그 병에 마켓컬리 상자를 같이 해놔 가지고 이제 이거 옮기는 순간 이제 사단이 나는 거야. 다시 잡아야 돼. 지금 옮길 수가 없어. 이게 아까 그 마켓컬리 상자 위에만 올려놓으면 너무 높아지더라고. 여기밖에 안 보여, 지금. 가로로 해버려가지고. 아, 마켓컬리 박스 그거 집 테러스. 버켓컬리에서 레몬도 사고 양파도 사고 미나리도 사고 또 쿠팡 그거 프레쉬로도 소고기도 사고 파는 안 사도 돼. 두릅은 땅두릅 아는 분이 줬었어, 저번에. 그래서 먹었어. 너무 맛있었어. 근데 그거 조심해야겠더라, 손질할 때. 가시 있어가지고. 아, 미나리에 삼겹살, 진짜. 아, 저 뒤에 저두 글자 순간 읽을 뻔했잖아. 미나리 삼겹살 잘 끝내주지. 그 단어 읽을 뻔했잖아, 지금. 무의식 중에. 소주 말고. 소주 말고. 소주 못 읽을 일이 뭐가 있어. 이럴 땐 참. 맥주 아니고. JMT라고 그랬어, JMT. JMT에서 T만 뺐었어. JM. 기본 미나리랑 삼겹살 진짜 JM. 그냥 JM은 좀 위험하지. JMT 이러면 괜찮은데 JM의 이제 한국어 버전은 약간 좀 그래. 약간 쉽지 않아. 입에 담기가 쉽지가 않아요. 난리 났어 아주 그냥. 지금 다 밤이어가지고 아주. 경고 안 받을걸? 경고 안 받지만 경고 안 받지만 What's the mean of JMT? 알려주지 마라 또 괜히 좋은 말도 아닌데. 'Do you like Ariana Grande? Of course. 'What do you do tomorrow, my king? Shooting. 존재가 맛있는 음식들이래. 나 아직 프레드릭 말했어.
유자청 아니 유자청에도 되고 나는 유자즙을 샀어요. 유자 에이드 만들 때 유자즙이랑 탄산수랑 유자청은 건더기 있어가지고 마시기 불편해서. I used to watch Big Bang Theory and Netflix. 유자즙도 팔아. 그 원액 느낌으로다가 거기 원래 물 타 먹어도 되고 아니면 샐러드 드레싱 할 때 좀 넣어도 되고 그런데. 체리청 맛있겠다. 또 그 뒤에 왜 또 입에 못 담을 단어를 쓰냐고 자꾸. 나 순간 또 읽을 뻔했잖아. 오빠 체리청 JM 이렇게 하냐고 왜 자꾸. 내가 좋아하는 와인? 서브미션, 클라우디 베이, 브레드 앤 버터. 아는데 이게 봉인 해제가 되면 내가 나를 감당 못할까봐 그래. 스파클링도 좋아해요. 내추럴 중에 펜낫 같은 거 좀 좋아해. 약간 시원한 거. 나 내추럴 와인 중에 빠마약 냄새 나는 거는 많이 나는 거 못 먹거든. 'Cause your new album, I'm preparing. 마사지 기계 그거 사드려요. 마사지 건 나 그거 진짜 유용하게 쓰는데 메이크업 한 실장님 들고 다녀가지고 뭐 두두두두두두 하는데 세상이 울려 세상이. 오 와우. 화이트 와인. Only white. Not only, but almost white wine. 아, 그거 진짜 좋아. 다다다다다 하는데 이거는 뭐 사람 손이 필요가 없어. 모스카토는 안 단 건 괜찮은데 웬만하면 많이 달던데 모스카토는 단 건 안 마셔가지고. 나 비트박스 못해. 갑자기 비트박스 여기는 왜 나온 거야? 곰바와 난 드라이. 아니 뭐든 안 달면 돼. 단 거는 잘 못 먹어요. 술은 와인 초보자가 먹을 수 있는 거. 와 이태민 비트박스 했어. 어떻게 했을지 약간 상상이 가는 걸. 보드카 잘 안 마셔. 뱅쇼 맛있지. 근데 뜨뜻해가지고. 아 잘했어. 맥주 카스도 좋아하고 테라도 좋아하고
아, 내가 지금 이게 댓글이 너무 랜덤해가지고 뭘 보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. 나 조금만 이래도 일 빨개진다니까. 수박 나왔구나. 나 수박 진짜 좋아하는데. 수박 주스 같은 거, 수박 스물도 좋아하고, 그냥 수박도 좋아하고. 근데 난 수박 씨를 안 뱉어. 그냥 다 먹어요. 그냥 삼켜. 귀찮아. 너무 많아, 100개. 난 민초 좋아하지. 내 MBTI? ENTJ. 몇 번을 해도 ENTJ. 아직 막. 완전 달지는 않을 텐데, 아마, 수박이. 여름에 끝내주지. 껍질 자르기 귀찮지만 요즘에 그래도 옛날이랑 많이 바뀌었어요. 요즘엔 그래도 저게 나오잖아요. 한반 개짜리 이런 거. 아니면 4분의 1 개짜리 이런 거. 얼마나 편한데. 민초 봉봉은 뭐야? 민초 봉봉? 하얀 부분? 수박의 하얀 부분이 어딨어? 그 껍질이랑 빨간 거 사이에? 그거 왜 먹어? 그게 너무 쓰지 않나? 아니, 나는 웬만하면 과육은 다 먹긴 하는데, 껍질 빼고는. 아, 그걸로 깍두기. 헐, 그거 깍두기 하면 맛있겠네. 그 약간 무 같은 맛 나겠네. 박나물 같은 그런 느낌이죠. What time are you going to sleep, Kibomi? I don't know, maybe 11:30 to 12. 난 오이도 너무 좋아해가지고. 내일은 아마 9시, 8시 일어날 것 같은데. 뱀이 어디서 나와 휘파람 분다고. 아니,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다. 휘파람 불면 뱀 나온다고. 오, 플랜테이시아.
방송 제목? 아무것도 없어. 유후. 유후. 뮤지컬을 やらない. 맞다. 계획은 ないです. 5시만 되면 눈이 떠진다고? 나도 약간 그런 거 있었어. 근데 지금은 아닌데 방법이 없더라고. 눈 떠지면 아 자고 싶은데 자고 싶은데 이러면서 못 자는데, 그러고 낮이 되면 아 아까 잘 걸 막 후회하잖아.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. 일찍 깨면 그냥 누워있어. 아니면 그냥 나와서 좀 정리하고 옷 입을 거 보고. 그런 게 아니에요. 그 3시에 자도 5시에 깨고 2시에 자도 5시에 깬단 말이야. 요즘엔 잘 안 그러긴 하는데 옛날에 나 약간 그랬었어. 힘들겠다. 힘내야 돼요. 버텨. 좀만 더 버텨. 그러니까 머리만 대면 자는 사람이 세상에 제일 부러워. 너무 부러워. 빵에 건포도 들어간 거?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. 찾아서 먹진 않고. 근데 잠은 진짜 안 오는데, 뭐 음악이라도 들어봐, 뭐 뭐라도 해봐, 몸을 좀 따뜻하게 해봐 이런 말이 좀 사실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고. 그 잠 못 자는 사람들은 알 거야 아마. 그냥 아 내가 오늘 못 자려는가 보다 하고 버틸 수밖에 없지. 뭐 안대를 껴봐라, 이어플러그를 껴봐라 이런 게 큰 도움이 안 돼. 아, ASMR 들으면 더 잠이 안, 더 잠이 깨. 감각이 살아나 갑자기. 암막커튼은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백색 소음도 사실 쉽지가 않아. 그냥 무음이 더 좋은 것 같아. 아로마 오일도 더 감각이 살아나요. 자꾸 맡아지잖아 냄새가. 난 뭘 들으면서 잘 수가 없어 절대로. 옛날에는 뭐 그랬을지 몰라도 요즘은 정말 그냥 무의 상태에서 잘 자라. 무의 상태. 힌트가를 좀 자요. 나도 이어플러그는 군대 갔다 와서는 계속 끼긴 하는데. 나 강아지들 잘 때는 우리 방에 못 들어오게 하지. 아, 난 그거 먹고 싶다. 고들빼기 김치. 고들빼기
뚤빼기꾼이지. 군대 가서 꼭 오는 사람 한 명씩 꼭 있어. 탱크가 한 명씩 무조건 있어. 없을 수가 없어. 그건 그냥 과학이야, 과학. 꼭 있어, 꼭. 우리도 탱크가 있었어. 갑자기 누가 깍두기 얘기하니까 난 깍두기보다는 지금 고들빼기 김치가 너무 먹고 싶었다. 꼭 있어. 그래서 나 군대에서 그래서 처음에 잠 못 자가지고 이어플러그 껴버릇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자더라고요. 탱크가 있어. K9 자주포가 한 대씩 꼭 있더라고 생활관에. 말도 못해. 어떻게 저렇게 보고 싶어. 이 침대 진동이 느껴진다니까. 추어탕 먹지. 추어탕에다 산초가루 얼마나 많이 뿌려서 먹는데. 약간 낯선 곳에서 잘 못 자요. 얼무김치도 맛있겠다. 근데 그 꼭 오는 사람한테 뭔가를 바라면 안 돼. 자기도 무의식 중에 그러는 건데 그 사람을 원망할 수도 없으니까. 내가 이어플러그 껴야지. 김장은 안 하죠. 혼자 사는데 김장을 왜 해요? 너무 해보고는 싶다, 안 돼. 해보고는 싶어. 아유, 산초가루가 아주 입이 애릴 정도로 뿌려야 돼. 이렇게 팍 뿌려가지고. 이렇게 하면서 먹는 거야. 그거 알죠? 그리고 웃으면 여기 이렇게 막 이렇게 누가 여기 이렇게 약간 오레오 같이 다 껴있는 거 그거 조심해야 돼, 나갈 때. 난 김장하고 이러는 집 보면 되게 부러워. 우리 집 그런 걸 이제 안 하거든. 사서 먹거나 약간 다른 집에서 사서 먹거나 약간 이러거든. 아, 배고프다 갑자기. 아, 하는 집은 안 하는 집이 부럽대. 아, 고생하지만 그게 그걸 하루를 해가지고 내내 가족들이랑 그 먹을 수 있는 게 생긴다는 게, 아, 뭐 매번 하는 분은 너무 힘들겠지만. 김장을 200포기를 한다고? Why? 난 그걸 더 좋아하긴 해요, 사실. 겉절이를 더 좋아해. 겉절이 진짜 맛있어. 겉절이 팍. 자야 될 것 같지 지금. 나 지금 왔어 지금. 나 지금 약간 지금 구름 위에 있는 것 같아. 갑자기 확 일어나. 이런 날은 럭키야. 이런 날은 완전 럭키야 지금. 신호가 왔어. 선생님도 출근하셔야 되잖아요.
12시에 딱 자자. 내일도 촬영인데 다들 잘 주무시고요. 타이밍 놓치면 나 진짜 못 자. 치과 하고 얼른 잘게, 알았지? 다들 사랑해, 잘 자. Sleep tight, guys. Love you, guys. 민나 오야스미나사이. Love you guys all. Thank you.